안녕하세요. 김인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한식은 명이로 만든 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람이 명이를 먹는다는 거 모르셨죠? 아주 좋아해요. 근데 한국은 너무 귀하고 비싸서 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사시는 한국인들은 명이가 많아서 너무 좋아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명이 장아찌와 우리가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명이 나물이에요. 이 장아찌는 설탕, 간장, 매실 액기스, 물 이것을 1대1대1대1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한 컵씩 해서 여기에 달여야 됩니다. 달이고 발발 끓으면은 뜨거운 김을 한번 내버리고 뜨거운 것을 여기 부어줘야 돼요.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지금 넣습니다. 끓여둘 때 같이 넣으면은 여기에 아주 좋은 영양이 여기 죽기 때문에 약간 식었을 때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 돼요. 벌써 숨이 많이 죽었죠? 보세요. 이렇게 일주일을 두었다가 일주일을 두면은 여기에서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 국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팔팔 끓여주세요. 예, 다시 팔팔 끓여서 그때는 지금은 뜨거운 걸 부었지만은 그때에는 이것을 식혀서 다시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한 1년 두고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게. 이거는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끝.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명이 나물을 가지고 두 종류로 해 볼게요. 끓을 때 소금을 넣어가지고 끓으면은 데치면은 색깔이 아주 더 고와요. 저는 이거 두 번만 헹구는데 깨끗이 씻어서 지금 데쳤기 때문에 두 번만 저는 했습니다. 헹궜습니다. 아주 물이 깨끗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제가 두 가지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된장으로 무치고 하나는 소금으로 간을 하여 무치겠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 나물이에요. 시금치처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우리의 소야소스, 한국의 된장으로 간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된장으로 만든 나물이에요. 네,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이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마늘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마늘 향이 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오늘 잘 배우셨어요? 오늘은 명이 장아찌와 반찬으로 먹는 나물 두 가지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명이 김치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명이 된장국을 만들어 볼게요. 아무튼 명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